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카오스 내 강연 10강 사회를 맡은 과학동화 편집장 윤신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그 1강부터 4강까지 그리고 중간에 인공지능 특강 때 이제 사회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떠나면서 아 이제는 청중으로 와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일정이 바뀌면서 마지막 강연에 사회를 또 맡게 됐습니다. 제가 1강 맡을 때만 해도 코트를 입고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외투도 없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10강 내가 강연의 마지막 강연이 시작될 텐데요. 들어보니까 이 일정도 변경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8강 이상을 들으신 분들 이제 수료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기준을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10개 강연들을 많이 이렇게 다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열정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저희 그 카오스의 그 초대 과학위원장이기도 하셨던 오세정 의원께서 지금 또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워낙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그 모든 강연을 다 들으셨었는데 오늘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그 재단 쪽에서 하는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지입니다. 그 항상 마지막 강연이 되면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강연을 미리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다음 학기 주제가 지구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 저는 제가 지금 과학잡지 편집장 하고 있지만 주제 참 잘 잡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뭐 130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 대해서 또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많이 모르죠. 근데 그 이상으로 모르는 것이 사실 지구입니다. 당장 10km 땅속을 모르고 10km 바닷속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물며 뭐 기상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재해나 재난 같은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일들도 많고 그다음에 최근 뭐 미세먼지처럼 기상과 그 기후를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하반기 강연 다시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몇 번의 강연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년 했을 때 작년도 있었고요. 작년 하반기도 있었는데요. 그 강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아쉬우시죠? 그 아쉬움을 달릴 수 있을 그 콘서트 강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 카오스 콘서트 뇌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8월 26일 금요일에 블루스퀘어 삼성 카드홀에서 열립니다. 여기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은 삼성전자홀이고요. 카드홀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한 서너 배 정도 큰 아주 대형 강연장이 펼쳐져 있고요. 바로 건너편 건물입니다. 그때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과학 강연, 요 뇌과학 강연을 들으시면서 좀 아쉬웠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일종의 라운드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시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가봤는데 뭐 공연도 곁들여지고 해서 굉장히 그 역동적인 화려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2015년 첫 번째 과학 카오스 강연 시리즈였죠. 기원 강연이 드디어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저도 이 책을 회사에서 받아봐가지고 보자마자 제 관심사인 진화 파트를 봤는데요. 굉장히 짜임새 잘 돼 있고 굉장히 친절하게 10개 강연이 그 그림과 함께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요. 인터파크 도서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해보시면은 금방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최재천 교수님, 우종학 교수님, 배철영 교수님, 그다음에 저희 쪽 과학위원 활동하시고 패널로도 등장하셨던 이현숙 교수님도 다 필자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좋은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그 강연을 기다리실 것 같아서 짧게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제 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실 것 같아요. 우리 또 대한민국을 강타한 그 인공지능 이 논의에 또 굉장히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이시죠. 많은 분들이 그 니키 TV나 책을 통해서 또는 뭐 칼럼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카이스트의 김대식 전기미 전작과 교수님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대식 교수님 박수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목소리 톤이 다르신데요? 저도 목소리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은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뵀어요. 그전에 뭐 저도 뭐 TV나 또는 뭐 글로 많이 뵀었는데 만나 뵈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 김 교수님 하면은 그 글에서 느껴지는 굉장한 그 박학다식한 지식.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는데요. 만나 뵈고 여쭙고 싶었어요. 그 인공지능 왓슨하고 만약에 퀴즈 대회 한번 해보시면은 이기실 자신 있으세요 혹시? 아예 뭐 제가 당연히 지죠. 당연히 지고. 이기신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아니요. 왓슨하고 제가 지식 게임을 한다라는 거는 불도저하고 삽질 대결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게임 중에 하나죠. 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을 섣불리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오늘 어떻게 본다면 그 강연하실 내용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그러면 그 오늘 강연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후반기에 다시 한번 그 대화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김대식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연 초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김대식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늘이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 강연으로 이해를 했는데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동안 아홉 번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은 정말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쉽지 말라고 제가 오늘 강연은 정말 우울한 주제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해서 이 강연 정말 잘 끝났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시도록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뇌의 미래와 인공자아의 탄생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뇌과학과 아니면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한 뇌에 대해서 제가 약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여기에 왔다라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 이 잘 만들어진 홀에서 강연을 듣고 있고 비디오 프로젝터라는 게 존재하고 저는 여기서 뇌과학과 인공지능이라는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류가 대단한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50만 년 전을 되돌아본다면 50만 년 후 바로 오늘 인류 호모 사피언스가 여기까지 왔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불과 50만 년 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동물들의 브런치였죠. 사냥하기 아주 쉬운 우리 피부가 두꺼운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도망다니기 바빴고 이 동물들이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이었습니다. 수많은 두개골 호모 에렉투스나 아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에 보면 두개골에 큰 구멍 두 개가 난 두개골을 많이 발견하는데 이 두개골이 뭔가 하고 해보니까 이 표범들의 이빨 간격하고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과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 지금 이 표범들의 후손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보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표범들의 브런치였던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보면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몸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호모 사피엔스의 어린아이가 총이라는 도구 하나 덕분에 이 맹수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더 튼튼해서도 아니고 더 빨라서도 아니고 키가 더 커서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대신 해주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과 도구,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구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순간 전기라는 도구가 나가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며칠 후에 다 굶어 죽을 겁니다. 냉장고를 아무리 열어봐도 음식이 없기 때문에 도구, 이 도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당연히 우리 두개골 안에 있는 뇌죠. 제가 수많은 강연에서 발표했듯이 뇌라는 것 자체는 1.5kg짜리 고깃덩어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뇌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지능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 강연이 결국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발달된 지능을 통해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도구를 새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도구는 뭐냐면 우리 대신 생각을 해주는
생각하는 기계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호모 사피언스 인류 역사의 막장 드라마 같은 끝판이라는 거죠. 더 이상의 도구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신 생각을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수많은 도구를 가능하게 한 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만들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뭐 여러 강연에서 얘기했듯이 뇌의 핵심적인 장점과 단점은 우리 뇌가 머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뇌가 당연히 머리 안에 들어있겠죠. 뇌가 머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상당한 철학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뇌는 세상을 당연히 직접 알아보는 게 아니겠죠. 뇌에 팔다리가 다녀서 뭐 뇌가 막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뇌는 두개골이라는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평생 갇혀 사는 1.5kg짜리 고깃덩어리인 거죠. 뇌는 세상을 눈, 코, 귀라는 센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아마도 지난 뇌과 강연에서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오감이 전달해준 정보가 완벽하지도 않고 또 오감이 전달해준 정보를 뇌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착시현상들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착시현상을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서클들이 막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JPEG 파일입니다. 기술적으로 픽셀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서클들이 움직이는 거로 보일까? 뇌의 잘못된 해석 덕분이죠.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눈에 오감이 특히 망막이 전달해주는 현실은 움직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움직이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보가 뇌에 들어가는 순간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론과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추론과 해석의 결과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무늬는 움직일 때 많이 보이던데 그런데 눈은 움직이는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오감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을 믿지 말고 다시 말해서 현실을 믿지 말고 나의 추론을 나의 생각을 믿자라는 결론을 낸다라는 겁니다. 해서 움직이는 게 없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움직인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고호의 스테리 나잇이죠. 뭐 그림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다 기억하겠죠. 제가 다음 보여드리는 그림을 딱 중간에 집중을 하시고 한 20초, 30초 동안만 집중을 해주세요. 가운데만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사실 객관적으로 아무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단 20초 정도 움직이는 패턴을 봤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현실이 왜곡되는 거죠. 이렇게 강한 현실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뇌 자체가 우리 뇌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라고 만들어진 기계가 절대로 아니고 현실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또는 나의 생존을 생존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석하는 쪽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표범의 브런치였던 우리 조상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바라봤다면 여전히 지금도 표범들한테 쫓겨 다니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 뇌가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도망갈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높은 나무에 숨을 수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이 능력, 어떻게 보면 우리 뇌라는 것 자체가 상상을 하기 시작하고 현실보다 상상을 더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건설적인 정신병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건설적인 정신병 덕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레오나도 다빈치는 상상을 먼저 하고 상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현실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겠죠. 이 예제도 뭐 너무나 유명한 예제인데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했었던 예제죠.
지금 이 옷의 색깔이 검정색,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금색, 하얀색으로 보이시는 분들. 네. 저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항상 놀랍스러운 게 제 눈에는 분명히 지금 검정색,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예제가 처음 돌아다녔을 때 저는 이해를 못한 게 아니 이런 뭐 검정색, 파란색, 촌스러운 옷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인터넷에서 난리를 부리나 했더니 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금색, 하얀색인데 하면서 저희가 한참 싸웠고 미국에서 어느 부부는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검정색을 금색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 말고 거짓말하는 거 뭐 또 있냐 하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다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왜 우리는 동일한 현실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일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역시 뇌의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인식, 기억, 생각, 판단의 대부분이 착시현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착시현상이라는 것은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뇌가 우리 오감이 전달해주는 정보의 플러스 알파로 뇌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해석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교회 여기 오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뭐 친구분이나 가족분들 한번 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온 김에. 네. 현대 뇌과학이 찾아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망막을 분석해보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망막에서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이 광자의 확률 분포뿐이 없습니다. 색깔, 형태, 입체감은 대부분이 뇌에서 만들어낸 해석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전 세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 진짜 세상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세상은 세상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뇌에 도착한 다음 뇌가 만들어낸 해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밌는 결론을 한번 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 우리 뇌에는 10의 11승 되는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하나마다 수천 또는 수만 개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뇌에는 총 10의 15승 되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연결성이 당연히 우리 모두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유전적인 차이도 있고 랜덤으로도 차이도 있을 거고 어렸을 때 환경적인 차이도 있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조금씩 다른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뇌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동일한 물체를 보더라도 뇌가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계산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지금 동일한 물체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고 정말 신기한 것은 사실 우리는 매번 세상을 볼 때 우리 각자가 세상을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다면 근데 왜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아주 유명한 착시현상인데요. 제가 이 예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빨간 사과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모두 다들 빨간 사과라고 저랑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시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 눈에 보이는 사과의 색깔은 완벽한 빨강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포토샵에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빨강, 뭐 255, 00 그 값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 눈에 보이는 색깔은 약간 하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그레디에이션도 있고 약간 애매모호한 색깔입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 애매모호한 색깔을 완벽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빨강하고 가장 제 눈에 보이는 색깔과 가장 가까운 단어인 빨강을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이 사과가 제 눈하고는 약간 다르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역시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색깔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빨강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고 덕분에 제가 빨갛죠? 하면 빨갛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현대 뇌과학에서 역시 발견된 사실 중에 하나가 언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당히 넓은 영역과 높은 해상도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우리 판단에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식한 것이 1대1로 언어로 매핑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어로 매핑되는 순간
인식의 하나가 하나의 단어로 매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큰 덩어리가 하나의 단어로 매핑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옷은 왜 갑자기 동일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걸까? 분석을 해보면 이 색깔은 정확한 검정색도 아니고 금색도 아닙니다. 약간 중간에 애매모호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우리들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컬러, 피그멘트 분포에 따라서 약 60% 되는 분들 눈에는 이 색깔이 금색이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까운 쪽으로 받아들여지시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검정색이라는 표현에 가까운 쪽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낮은 해상도다 보니까 대부분 동일한 단어에 매핑이 된다라는 거죠. 이 특별 예에서만 똑같은 물체를 봤을 때 인식적으로 다른 것이 두 가지 단어로 나눠서 매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지금 설명드린 인식의 해상도가 죄송합니다. 단어의 해상도가 인식의 해상도보다 낮다라는 사실만 잘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인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기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도구를 만들었죠. 도끼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생각한다라는 능력을 가진 도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지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를 우리가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신기하게도 인공지능에서는 우리 사람한테 터무니없이 쉬운 것들 그냥 걸어다니는 거 아니면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터무니없이 쉬운 것들을 기계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2차 대전을 통해서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했죠. 근데 컴퓨터가 계산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은 사람한테는 분명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이 1956년 다스머스 컬리지에 처음 모여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사람한테 어려운 수학과 계산을 기계가 쉽게 하니까 사람한테 쉬운 것들은 더 쉽게 하겠구나.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잖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50년, 60년을 연구했는데 우리 사람들한테 쉬운 게 기계한테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50년, 60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1950년도부터 가지고 있었던 쉽다와 어렵다 개념 자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히 인간한테 쉬운 게 쉽고 인간한테 어려운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인간한테 쉬운 게 사실은 계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왜 쉽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또 하나의 착시현상인데요. 그 이유는 허무하게도 진화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걸어다니거나 뛰어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생명체들은 이미 대부분 멸종을 했겠죠.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해결했었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해결된 방법이 우리 뇌, 여러분들 뇌의 하드웨어, 신경회로망으로 정답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걷는 방법,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진화 과정에서 미분방정식은 한 번도 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 안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허무하게도 우리가 쉽다고 느꼈던 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거고 어렵다고 느낀 건 답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꼈다라는 겁니다.